상대방보다 약간 더 부유하게 시작을 하게 된다면 저구전에서는 역시 그 유리한 시작을 알리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 평소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후어풀을 후어는 약간 12풀 대 12풀 싸움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니면 일장이 형 입장에서 손가스 할 수도 있어요. 명훈이 형이랑 옛날에 했었을 때 손가스에 한번 졌기 때문에 국가스 후풀 할 수도 있습니다. 선수는 먼저 가장 하기 싫은 맵터를 꼽았거든요. 과연 이 존에서 살아남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경기 좀 끝났으면 이 세트 대결이 시작하겠습니다. KT Giga Internet ASL Season 4 Gotta make sure I got8강 1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노란색 그리고 갈색, 갈색은 김민철 선수고요. 노란색은 조일장 선수입니다. 먼저 보이는 오른쪽에 위치한 선수가 김민철 선수고요. 투온 왼쪽에 위치한 선수가 조일장 선수예요. 네, 또 정찰 방향이 또 갈렸죠. 오버로드. 네, 네 조일장 오늘... 선수는 계속해서 첫 번째 경기부터 상대방 위치로 지금은 오버로드를 정확하게 보내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정찰원이 1세트 경기 이어서 두 번째까지 조일창 선수가 조금 더 좋아요. 예. 보통은 상대방의 앞마당이 가까운 방향으로 예, 오버로드를 날리는 것이 평소에 저그인데 말이죠. 네. 그렇죠. 차이나에서 좀 오셨다고. 예. ASL을 직접 보러 지금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고 예, 첫 측관에 오셔서 이 분위기 좀 즐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철 선수가 한번 흔들리는 상황에서 조일장 선수가 이번 경기 야 이번에도 역서치네. 일장이 형 컨셉이 이번에 역서치 컨셉이다. 일단은 역서치 컨셉이네요. 구발어 자체가 서로 구발. 와 뭐야. 아니 야 이러면 진짜 경기 시간 야 30분도 안 걸리겠는데? 동시에 꺼내들었거든요 1인 시간 내에. 야 이러면 또 일장이 형이 먹었어요. 서치가 원서치기 때문에 빌드 먹었습니다. 오늘 경기를 치르는 이 선수들 네몬 저그도 저그전에서는 저그닉 싸움이 많이 나오죠. 예, 네, 그리고 예, 또 이 상대방의 빌드를 빠르게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지금 오버로드가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는 그런 김민철 선수라서요. 예, 똑같은 빌드라고 할지라도 일단 상대방이 쳐다보게 되면은 저글링을 조금 더 많이 찍어야 되는 쪽이 정찰을 당한 쪽이 되는 거고 네. 거기에 맞춰서 뽑을 수 있거든요. 드론 하나라도 몰래 그렇죠. 네, 똑같은 빌드라도 조금 더 부유하게 경기를 조율할 수 있는 쪽이 정찰을 한 쪽이 됩니다. 당연히 예. 게다가 지금 지나가면서 다른 건 몰라도 오버로드를 보게 된다면 오버로드의 그 만나는 위치가 생각보다 아주 늦다는 걸 알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치 이러면 구발 예측 가능하죠. 일장이 형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민철이 형은 7시로 6링을 띄워요. 근데 일장이 형은 2마리라든가 4마리만 빼가지고 상 돌려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뭐 그러면 민철이 형 입장에서 턴이거든요. 무조건 구발이에요. 구발 그 전술 자체도 지금은 유리할 수 있고요. 그쵸? 상대방의 두 번째 오버로드를 발견을 돌리죠? 아까처럼 많이도 안 내보내고 소수만 내보내서 숨어있다가 아까처럼 그냥 경기를 저글링 한두 개로 예. 끝낸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예. 조일장 선수입니다. 예, 머리를 쓸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 거고 근데 민철이 형도 눈치 깔 거예요. 이러면 추가 저글링 안 보냅니다. 추가 저글링 본진 위에 있어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예. 자, 추가 저글링. 네. 그쵸, 안 보내죠, 추가 저글링. 이렇게 이제 야, 근데 일장이 형도 막을 거 아니까 나도 나중에 보낼 거야. 약간 이런 마인드. 좋습니다. 나중에 보낼 거야. 저거는 그냥 적금이라 생각하면 돼요, 적금. 아니면은 뒤로 저거는 적금이에요, 적금. 적금, 적금. 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지금은 또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예. 저글링 배치 해놓고 예, 네. 부드러운 그런 대결이라서 예, 소금을 누르게 되면은 레어가 늦어지는 주저다리. 그래도 예. 현재 상황 자, 네가 이렇게 했지? 잡았어요. 복수하는 겁니다. 복수. 와 이러면 말린다. 네. 이게 하나가 이게 야 스파이어 못치기 지금 방해하고 있죠. 네. 네. 저글링도 빈트 가는데 막히고 이러면 게임 세. 네. 아 세기래요. 다시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 숨어있었던 저글링 쫓아내면서 저글링 바로도 안 됐어요. 장이 형 거는 숨겨져 있는 저글링에 대한 그 위협도 지금은 사라진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원래 와 근데 야 올링 이야 그 드론 찍는 거 봐가지고 그 틈을 이용한 올링
근데 안 밀리거든요. 유친 쪽에서 안 밀려요 이거는. 이거는 죽어도 안 밀리죠. 이득이 되는 그런 그냥 민철이 형은 여기서 드론 찍고 앞마당 먹어야 돼. 앞마당 해처리 피던가 본진 해처리 하나 덮어야 돼요. 왜냐하면 일장이 형은 앞마당 못 먹거든. 근데 민철이 형은 먹을 수 있잖아. 잡고 있으니까. 저글링 바꿔주면서 이제 체력 빠진 저글링 뒤로 빼고 꾸준하게 또 저글링이 가고 있습니다. 네. 스파이타크는 올라가고 있어요. 네. 상대방의 빈집 돌아오는 저글링에도 대응을 했고 그리고 본진한 쪽에 들어가서 드론도 지금 하나 잡으면서 좋은 그 성과를 거둔 이런 그 김민철 선수 출발 자체는 좋아요. 네. 지금 빈틈없이 언더 위치로 좀 사수하고 있는 조희찬 선수거든요. 근데 지금 민철이 형이 무서운 거는 이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민철 마이크로 컨트롤. 민철이 형이 그리고 일장이 형이 발업을 치웠네요. 저글링 발업을. 그래 여기서 정리가 됐습니다. 이런 별로 안 좋아요. 이러면 지금 테크가 훨씬 앞서 있거든요. 일장이 형이. 근데 이걸로 상대방 본진 가기도 좀 애매해. 엄청 차이 나는 게 아니어가지고. 조금 차이거든. 왜냐면 원래 엄청 차이 났었는데 그거를 저글링 한 마리로 그거를 줄여버렸어요. 격차를. 이해 되셨어요? 그거를 격차를 줄여놨기 때문에 민철이 형 입장에서는 부담될 게 없죠. 완성이 됐고 뮤탈리스크가 나올 만한 시점이. 그리고 지금 자원 보시면 알겠지만 민철이 형은 그 앞마다 회초리가 펴졌는데 일장이 형은 못 폈어요. 자원상으로도 이거는 민철이 형이 더 위라는 거거든요. 우측으로 좀 빼놓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약간 그 대담하게 어차피 하나의 회초리에서 뽑아낼 수 있는 물타리 숫자는 초반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자 해처리를 먼저 올렸죠. 네. 뮤타리스가 저걸링 지금 센터 쪽으로 나오고 있는. 아 이거 앞마당 없는 것도 봐요 이러면. 위로 병력 돌리면서 이 주변을 아까 찾고 있습니다. 아까 저걸링 앞마당 없는 것도 봤죠. 이게 드론 잡힌 게 못내 지금은 아쉬웠나 봅니다. 계속해서 저걸링 숨었다가 예. 상대방이 저걸링의 위치 파악해주고 또 빈틈이 있다면 들어가서 이거는 해처리 지어지기 전에 승부 봐야 돼요. 이거는 일장이 형이 무조건 승부 봐야 돼요. 민철이 형은 가만히 막으면 이기는 거고 민철이 형은 김민철 선수가 뭐 일장이 형은 무조건 뚫으러 가야 돼요. 힘을 활용해서 저글링을 드론 하나 잡아. 갑대 을이요, 갑대 을. 똑같은 빌드인데 앞마당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빌드인데 민철이 형은 앞마당이 있고 일장이 형은 앞마당이 없는 거예요. 네. 아, 뽑아내는 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거 지키고 있다가 그냥 막아만 내면 적당히 5대5 싸움만 하게 되면은 결국 이 경기를 잡아낼 수도 있을 만큼의 앞마당 따라간다고? 네. 뮤탈리스크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7기 모았죠? 네, 병력을 꾸준하게 찍어주다가 앞마당을 이제 따라가는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은 앞마당을 늦게 따라갔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러면 민철이 형이 더 좋죠? 오늘 뭐 투자를 하거나 요럴 만한 시점에 컨싸움 컨싸움. 근데 7마리야 뮤탈 7마리다 이거 모른다. 위를 바탕으로 뮤탈 한 마리 더 많아요? 야 몰라요 이거 몰라요 컨싸움. 근데 똑같이 맞춰졌다. 네, 이러면 안 싸울 수가 없거든요. 바뀌었다. 뮤컬 안돼 뮤컬 안돼. 풀어주면서 싸워야 저 앞마당 뮤컬 안돼요 뮤컬 안돼요 지금. 그렇죠 앞마당 해처리. 자 그래도 뮤탈리스크가 저글링 꺼내. 뮤탈 네. 자 신경을 저글링 쪽에 쓰다 보니까 얘 드론 공격까지 해주면서 네. 자 한 마리 살았어요. 아니 아까부터 저글링 하나가 예. 계속 김민철을 괴롭히고 있는 게 많지도 않습니다. 저글링 하나가 괜찮은데 상황? 저 하나 때문에 뮤탈리스크가 앞마당을 보게 된다면 본진아 쪽의 습격도 될 수 있고 컨싸움은 졌어. 컨싸움은 졌는데 저글링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그래. 뮤컨 싸움에서 졌는데 저글링 싸움에서 이겨서 그래요. 저글링 싸움에서. 네, 저 저글링 하나가. 저 저글링 하나가. 예, 진짜 하나가. 이러면 이제 바뀌었어요. 민철이 형이 공격을 와야 되고 일장이 형은 막으면 돼요. 일장이 형은 막으면 되고 민철이 형이 와야 돼 이제는. 그렇죠? 긁고 있고요. 바뀌었죠 입장이. 뮤탈리스는 하나 정도 지금 앞서고 있을 때 상대 빌드를. 여기 하나. 또 이거 하나가. 자, 레니가. 그러면은 아, 컨 안 된다. 자, 또 스콜리 역할 중요하죠. 네. 뮤탈 싸움에서 저글링이 어찌됐든 막으면 그만인데 네, 뮤탈 싸움에서 밀리면 게임이 끝나버리거든요. 네. 자 안쪽으로 예. 타고 들어가면서 여기서 네. 저글링으로 자 드론 때려 잡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뭐야 뮤탈 왜 이렇게 없어? 내 말이? 해주면서 안정적인 그런 수비를 해야 되는데 아 지금 서로 뮤컨이 안 돼. 오크라서 그런지 서로 뮤컨이 안 돼요. 지금 졸라 급해 보여 서로. 하지 않았던 김민철 선수였었는데 네. 지금 공격을 통해서 드론을 가져다 붙였죠. 네. 그렇죠. 역시 조일장 선수도 상대방의 이러면 일장이 형이 이겼어요. 앞마당이 이건 이제 끝났어. 왜냐면 뮤탈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잡히고 7기 대 4기였으니까 이거는 이제 스커지만 똑같이 맞춰주면 돼요. 일장이 형이
일장이 형이 지금 여기서 안 박히면 돼. 안 박히면 이기는 거고, 자, 뮤탈 나왔는데. 근데 지금 뮤탈 숫자로는 스커지 웬만하면 안 박히거든요. 아, 봐봐. 지금 뮤콘 안 돼. 봐봐. 다 박히잖아, 지금. 아, 다 박히는 뮤콘, 아. 와, 이 뮤콘이 이렇게 게임을, 야. 안마당 쪽에 있는 드론도 지금은 아, 잡아내면서 뒤로 빠졌고, 6기. 네, 7기. 무조건 이기는 건데. 아, 뮤콘이 잘못했다, 이거는. 결국 안마당은 여기 조율장 선수의 안마당이기 때문에 스커지가 큰. 아니, 이러면 그냥 스커지 찍지, 차라리. 뮤콘 잘. 봐봐, 뮤탈 하나도 못 쏴, 지금. 와, 이거 뮤탈. 와, 이거 차이가. 와. 끝났다. 게스트치도 안마당에서 와, 이거 빡치네, 이거 존나 빡쳐요, 이거는. 두 선수 모두 다 뮤탈스크 체력은 많지 않은 상황인데, 안마당에서. 끝났어. 예. 안마당에서 또 스커지가 좋은 타이밍에 왔어요. 기회에서 눌리고 지금 컨에서 완전 짓눌려 버렸어 이거는. 아, 안마당 들어. 그리고 저글링까지. 예, 이렇게 되면 안마당에서의 차이가 좀 나죠. 아, 뮤탈 진짜 뮤탈스크 GG. 이번에 갚아주는데 성공했습니다. 초반 한기 1군이냐, 초반에 한계정원이 들어와서 1군까지 잡아내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보던 김민철이. 아니, 일상형이 엄청 유리했는데 뮤컨 안 돼가지고 지금 뭐야, 이거는. 이건 끝난 게임이에요, 원래는. 시작을 한 상태였었는데, 그 이후에 앞마당 공세가 대단했습니다만은, 그 공세까지 잘 막아내고, 계속해서 그 뮤탈리스크의 하나 정도 앞서는 뮤탈리스크의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제압을 해버렸네요. 게다가, 자신이 좀 이 빼기를 원했었던 전장에서의 승리이기 때문에, 앞선 경기에서의 아픈 기억을 빠르게 잊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한 경기 한 경기 치고받고 1대1 승리 50%까지 맞춰졌어요. 예, 아, 이, 바로 예, 대박터지는 김민정 좋았습니다. 경찰도 빨리 당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아, 상대방이 그런 부분을 이용하지 못하게 적극적인 압박 그리고 이 틈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까지 아주 좋았어요. 네. 자, 이번 경기는 김민철 선전이 갚아주면서 성공했거든요. 초반에 잡은 주도권 조일장 선전 놓치고 말았습니다만 스코상으로 현재 1대1입니다. 이제 승부처가 되는 세 번째 경기가 펼쳐질 시간이거든요. 와. 크로싱 필드에서 이 맵에서 승리단의 선전 누가 될지 잠시 후 3세트 대결에서 지켜보겠습니다. KT Giga Internet Alan Giga Internet Alan g LA의 라이노에 LA의 라이노에 3세트 대결 크로싱필드에서 시작됐습니다. 빨간색 김민철 선수입니다. 한 경기 내주고는 이후에 크로싱 한 경기 쫓아갔죠. 이에 맞서는 하얀색은 조일장 선수예요. 이기거나 지거나 5월 권동이 지금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깨야 되거든요. 네. 승률을 끌어올려야죠. 예. 여하튼 다전지에서 1세트를 잡은 쪽에서의 그 승리 그날 승리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은 만큼 그 기세를 쭉 이어가고 싶었을 텐데. 네. 역시 철벽. 네. 오, 예. 이야, 하트까지 그려주셨어요. 와우. 네. 오늘 경기를 치르는 김민철 선수가 우선 시작함과 좀 동시에 고개를 좀 각도형하는 모습이 잡혔거든요. 오늘 아직까지는 100%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9시 걸려서 그럴걸? 끌어올려야죠. 다전대회거든요. 아, 서울에서 오셨어요. 예, 그리고 네, 예, 다음에 또 오셔가지고 예, 이네 하트는 예, 예. 네. 네. 괜찮았죠? 예. 네. 오늘 경기를 펼치는 김민철 선수가 예. 좀 이 무대 위에서의 좀 장악력을 좀 보여줄 필요가 좀 있거든요. 예. 바로 1싸움에서 조금 앞서가는 것이 필요한데 구바로 이거 설마 홍보빌드? 마감한 자, 구드론을 선택했고요. 네. 자, 좀 부유하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맵 아니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 일장이 형 빌드 바꿨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리콘 안 되니까 저글링으로 쇼부 보자라는 생각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 부유하게 플레이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세운 상태에서 됐다, 이거는. 뒷마당을 먹은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앞마당을 예. 먹자 이렇게 생각을 예. 하는데 앞마당을 먹은 상대를 노리기 위한 빌드를 준비를 한다면은 예. 예, 또 얘기는 또 달라질 수 예.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예, 12 그 뒷마당을 할 수도 있고 앞마당을 할 수 있는 그런 맵 아니겠습니까? 근데 확실히 그 뒷마당을 가져간 상대에게는 자신이 앞마당을 가져가게 되면 유리하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뒷마당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초반부터 구바로 같은 무시무시한 그런 저글링들이 쳐들어왔을 때 막아내기 위함이거든요. 자, 조금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전에 그 황제 이몽규 선수가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 맵에서 12드론 앞마당은 없는 빌드다라고. 네. 근데 그 빌드를 네. 뒷마당을 상대방이 성향을 돌린다. 보니까 뒷마당을 먹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자신은 그 뒷마당을 먹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 이러면 자원 쪽에서 나는 이거는 뒷마당을 먹는 게 빌드를 짜는데 어떻게 하려나. 이거는 육링 딱 뒷마당을 먹을 줄 알고 상대방이 돌려야 되거든요. 육링 딱 아 뭐야 잡아먹는 빌드를 선택을 하면은 네. 결국 와 나만 걸리네. 심리적인 부분. 아 근데 여기서 걸릴 텐데. 네, 그치 노리고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 아니 이러면 이준영이 겁나 큰일납니다. 두번째오버로드까지 지금 저글링 봤습니다. 이제 저글링 봤어요. 아니 이러면 안 돌려도 됐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슈바링이 바로 끼어오기 때문에 별로 안 좋죠. 자 이게 이 2인용 맵이라서 오버로드가 달려올 수 있는 방향을 뻔히 알고 있다. 뭐야 아마 왜 지도 안 했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지금 다이어트 올리고 있거든요. 저글링 나오는데요 이러면 콜로니를 지어서 네, 본진 안쪽에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그냥 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들어와서 두드리면서 해철현을 깨고 있고 네. 저 위에는 성큰 하늘이 완성됐습니다. 저글링 숫자는 꽤 돼요. 네. 오? 네, 성큰이 있다 하더라도 자 들어가 주면서 한번 사냥을 한번 노려봐야죠. 그렇죠. 스피드업까지는 끝난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서 저글링이 느지막히 나와서 본인의 빈집을 갈. 아니 일장이 형은 잘했어요. 일장이 네, 형은 잘했는데 미초리 형 판단이 야 이건 망했는데. 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강제적으로 상대방이 지금은 태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태클도 딸리고 상대방의 드론을 줄여주면서 예 본인은 상대방보다 이제 드론을 더 뽑던가 그렇죠. 할 수 있죠. 태클 속도가 좀 이래요 이쪽에. 네. 이제 마셔야 됐거든요. 네. 드론 남아요 남아요 남아요. 끝났습니다. 여기 몇개를 잡아내면 네. 와 구치기 들어갑니까 이번에. 자 조일장 선수의 작전. 자 스파이어도 한번 취소시켰고요. 네. 빌드로 야. 야. 네. 네. 뒷마당을 먹을 끝났어. 줄 알았지 라고 지금은 얘기하는 듯 네. 네. 상대방의 드론을 잡아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는 이제 아홉 개를 보유하고 있고 가스 처치까지 문제없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네. 예. 자 인구수의 차이가 지금 어마어마하죠. 막 네. 지금은 저기... 워낙 인구수가 적어서 인구도 4만 네. 되더라도 거의 몇십%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세 개입니다. 세 개. 네. 네. 상대는 아홉 개예요. 아홉 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쪽과 가스캔은 드론까지 합해서 6개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저글링을 활용을 해서 무언가 해주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긴 한데 상대방은 스피드업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글링을 맞춰서 뽑을 수 있는 상황이라 예.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아 발업도 안 된 저글링들. 네. 이건 그냥 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정하러 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하지만 뭐 저글링 두 기가 좋은 위치에서 지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예. 두 기를 남긴 상태에서 상대방의 본진 안쪽으로 예. 들어가는 거고요. 예. 보통 저그전에서는 그 가스 차를 극복하지 못해서 패배를 하는데 지금은 미네랄 차이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조일장 선수는 뮤탈을 찍었음에도 저 정도의 자원이 있는 반면에 김민철 선수는 지금 뮤탈 찍어내지도 않았는데 없어. 와 이거 근데 진짜 칼퇴근이다 이거는. 와. 거기 이제 멈춰 있고. 네. 자 반대로 조일장 선수는 뮤탈리스크까지 띄웠어요. 네. 조일장 선수가 일단은 저글링 공습을 통해서 난입을 통해서 상대방의 드론도 잡았었고 이후에 뭐 뮤탈리스크가 먼저 바깥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없는 자원에서 오버로드까지 지금은 끊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게다가 소드왕은 자신의 뮤탈리스크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뮤탈리스크의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 동안에 조금 더 부유한 상태의 조일장 선수는 뮤탈리스크로 쏘져봤습니다. 여기서 손에 또 맞습니다. 네. 이러면 일장이 형 뮤탈 컨 존나 잘할 걸. 왜냐면 지금 존나 안정감이 있어요. 뭘 해도 안 짓단 마인드이기 때문에 뮤탈 컨이 급박하지가 않아서 좋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상대방의 뮤탈 수도 파악했잖아요. 이거는 잽이 안 돼요. 잽이 안 돼. 더 많은 상태에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추가 합작까지 가정하는 뮤탈 숫자 보고 있죠 지금. 이게 뮤탈 한 마리랑 스쿼지 날라와요. 역차는 벌어져 있습니다. 네. 뮤탈 끈이 숨겨놨던 스쿼지거든요. 네. 하나가 더 추가돼서 결국은 더 예. 예. 한 2 정도가 더 많은 상황이에요. 뮤탈스가 그자라도. 아 뮤탈스 싸움에서도 일정이 왜 이렇게 뮤컨이 안 되지 오늘따라. 김민철 선수 지금 봐봐 이겨도 별로 안 좋잖아. 이게
아는 거야. 비슷한 걸 안 되는 거 아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경기 부친의 성공. 별로 안 좋아 이겨도 기분이. 조일장 선수 앞서갑니다. 네, 조일장 선수의 어쨌든 그 이 메베타의 심리전의 승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뒷마당을 먹는 것이 안정적이다라는 그 사정이 있는 이런 맵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뒷마당을 먹는 빌드를 이기 위해서 앞마당을 먹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앞마당을 잡을 빌드를 선택을 했을 때 내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기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듯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렇죠. 매치 포인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예, 부유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그런 맵에서 이렇게 과감한 이나 자네가 없냐? 잘했잖아 이 새끼들아. 잘했잖아. 그래서 완벽히 성공한 조일정 선수였기 때문에 쉽게 이번 경기를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최대의 위기는 맞은 김민철 선수거든요. 세트 스코어 상으로 밀립니다. 두 경기 연수가 승리를 따내지 못한다면 4강간 티켓을 조일정 선수에 넘겨줘야 됩니다. 잠시 후에 네 번째 세트 대결로 함께하겠습니다.